나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을 일들이 누군가에겐 꿈이 되기도 하는데요. 신체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지체 장애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필기 보조기구를 만들어 장애인에게 표현의 자유를 알게 해준 기업.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생각을 바꾸다 그리플레이입니다. 이곳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그리플레이. 지난해 처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이곳은 3D 프린터로 장애인용 필기 보조기구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기존 장애인용 필기구 크기는 크기 차이밖에 없어 손을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리플레이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기구를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 그리플레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준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리플레이는 사회적 기업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장애인분들의 보조기구를 제작해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플레이라는 회사 이름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플레이는 쥐다의 그립이랑 플레이, 자유롭게 하다의 플레이를 합친 건데요. 사실은 여기 좀 더 의미를 담았어요.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핸들이나 아니면 비행기를 조정하는 그 핸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걸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그리플레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 보조기구도 아주 작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세상을 움직이는 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리플레이로 정했습니다. 그럼 그리플레이를 창업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어요? 제가 2012년, 2014년 정도에 사회적 기업 한국장애인 국제예술단이라는 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자신의 창작 활동을 하는 곳이었고, 저는 거기서 그분들의 창작 활동을 돕는 제작 쪽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이제 연기를 하시거나 음악을 하시거나 무용을 하시거나 그런 예능 쪽의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대부분 없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데는 어떤 그 보조기구가 필요했었고, 그런 보조기구의 부재를 그때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3D 프린터라는 게 나왔고, 그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은 그분들한테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한번 작게나마 창업을 시작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창업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필기 보조기구에 네. 3D 프린팅 기술을 이제 접목시키게 된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필기 보조기구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대부분이 이제 뭐 유럽 쪽이나 대만 쪽에서 수입해서 들어왔고, 국내에서는 되게 이제 영세하게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의 필기 보조기구들은 이제 사이즈가 대중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손에 잘 맞지 않고, 그러면 이제 또 장애인분들은 맞지 않고 불편하니까 잘 쓰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업에서는 채산성의 문제로 제작을 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의 어떤 연결고리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금형이라는 그런 제작 방식 때문에 하나하나 개별한테 맞춤형으로 제작하기는 되게 어려움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3D 프린터라는 거는 한 명 한 명한테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조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3D 프린터는 그런 양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개별한테 맞는 각각의 장애한테 맞는 그런 보조기구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D 프린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럼 그리플레이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보조기구는 한 5종 종류가 되는데요. 장애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근육, 척추, 뇌병변, 뇌성마비, 편마비, 장애인 이렇게 장애별로 구분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필기 보조기구, 스마트 터치펜용 보조기구, 그림 보조기구, 필기 보조기구, 식사 보조기구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 제품들은 어떻게 제작이 됩니까?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고객을 찾아가거나 고객의 손을 사진으로 측정해서 실제 고객의 손에 치수를 측정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손에 맞도록 이제 모델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의견이랑 사이즈를 이제 확인받아서 디자인하는 작업이 두 번째 작업이고요. 세 번째 작업은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단계가 있고, 네 번째로는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후가공하는 이총네 가지의 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립플레이의 플레이그립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상용 보조 공학기기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기본형 한 가지 종류였지만 현재는 관절형, 검지 거치형, 키보드 터치펜형 등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은 맞춤 제작 필기 보조기구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기구 디자인을 이제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네. 그 작업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점보다도 신발도 5mm가 다르면 불편하듯이 맞춤 보조기구라 고객들의 개개인에 맞는 보조기구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그립플레이를 시작하시고 이제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제 필기 보조기구도 사용하게 되고 또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도 활동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직원으로서 혹시 느끼는 점이 있으신지. 사회적 기업이 돼서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영리 활동을 할수 있어 보람됩니다. 그럼 이 그립플레이의 주요 고객층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일단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아동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장인분들인데,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필기를 하거나 이런 학습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직장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 보조기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만약에 키보드를 터치하는 뭐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글씨를 쓰거나 이런 활동을 하실 때 이제 근로작업장에서 필요한 보조기구로 많이 주문을 하시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필기 보조기구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되게 여러 다양한 종류의 그 장애인분들 저희 보조기구를 이제 주문해서 사용하신 결과를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되게 힘을 많이 받고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자기는 이제 손에 힘이 없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펜을 잡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방송에 쭉 나가거나 기사로 이렇게 나간 것들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서 아, 나도 할수 있구나. 나도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아니면은 글씨를 쓸수 있다라는 어떤 의지들이 많이 생기신 부분에서 장애인분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받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나라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던 필기 보조기구는 어떻게 충당되었나요? 그 전까지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수입해서 우전하거나 아니면은 맞춤형이라기보다는 양산형 제품이어서 우리들이 그 예를 들어서 신발을 이렇게 사는 것처럼 딱딱딱 그 사이즈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당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의 보조기구들과 비교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그전에 보조기구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손에 맞지 않는다는 이제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일반인분들은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손에 맞지 않아도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발 같은 경우에도 한 5mm만 틀려도 발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되게 손은 발보다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뭐 몇 미리만 틀려도 장시간 사용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이라는 부분에 되게 큰 만족감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 아동 필기 보조기구를 만들어 준 적이 있었는데 사실 보조기구라는 것 자체가 되게 투박하게 생기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거칠게 생겨서 어떻게 보면 장애에 대한 진입 장벽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좀 더 디자인적으로나 색깔적으로나 이쁘고 좀 더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디자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만족감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그리플레이는 단순히 보조 공학기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들의 미술 치료에도 관심을 갖는데요.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도색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거 스프레이 염려나 수용성이고 이건 가정에서 하기에는 이게 이제 그게 모르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운정원은 항상 할 때 그리플레이에서는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필기 보조기구를 이용한 그림 교육도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기구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라고 치면은 컴퓨터는 하드웨어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부분을 좀 뒤늦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보조기구를 제공하고 나니까 이 사용률을 보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좀 현저히 떨어지는 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림 교육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글씨를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림이냐? 사실은 그림이라는 거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 아동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것들이 전시장에 걸려 있고 걸린 그림을 왜 그렸는지 부모님 혹은 친구 아니면 또 제3의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 가장 큰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조기구를 가지고 그림 공모전을 했었고 그림 전시도 한 3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림이 있다면 어느 분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저희가 전시 때 한 4살, 5살 장애를 가진 학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모님의 아동이 장애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손이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일반 친구들이 하는 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거나 이런 활동을 전혀 못 하실지 알았대요. 왜냐면 일단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보조기구를 끼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걸 아셨을 때, 아, 우리 아이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경험을 좀 더 줘도 되겠구나라는 부분에서 되게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창업을 하시면서 그래도 어려웠던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창업이라는 부분은 되게 여러 가지 부분이 되게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제가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장애인 분들한테 접근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방식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그것들을 아직 돌파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사실 조금씩 진심으로 다가가거나 아니면은 그들과 좀 더 친밀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이제 지금도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사실은 그 얼마 전까지 저희 보조기구를 잘 사용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육장애인 친구가 저희 보조기구도 몇 년 동안 잘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 전시 때마다 항상 그림을 그리고 그런데 그 친구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근육장애라는 게 사실 근육이 조금씩 이제 굳어
져서 좀 악화되면은 좀 몸이 좀 불편해져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좀 하늘나라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되게 감사하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일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면 그냥 의례적으로 장애인 이쪽 일을 한다 그러면은 좋은 일을 하신다. 그냥 약간 습관처럼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 그렇게.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그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지만 되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이 다시 한번 좀 보람이라고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무거운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위로나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이 있다거나 제품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추가적으로 뭐 개발하고 있는 기술보다는 이제 저희가 한 2년, 3년 전부터 개도국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나 인도에도 이 보조기구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랑은 좀 더 다른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많이 아직 장애인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사업이 풍부한 건 아니지만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장애인 분들이 사실은 더 드러나지 않고 어디 숨겨져서 이렇게 계신 것도 많고 그리고 그들한테는 정말 사소한 보조기구도 이렇게 제공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걸 줬는데도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해외 쪽에 이런 아직 개도국 쪽에 이런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작년에는 이제 한 두세 번 인도 가서 보조기구 제작도 해주고 그리고 올해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2020년에 그립플레이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항상 목표 중에 하나는 저희 보조기구를 저희가 제작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분들이 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3D 프린터라는 기술이 점점 쉬워지고 대중화 돼가고 있고 사실 저희가 이거 큰 뭐 이걸 제작한다고 해서 큰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자신들한테 맞는 보조기구를 자신들이 생산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그것들을 향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육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립플레이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좀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런 대답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좀 확장하고 자기 자신들한테 기회를 좀 더 주는 어떤 도구였으면 좋겠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보조기구를 통해서 저희도 힘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거는 너무 수직적인 의미 같기도 하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보조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2020년의 목표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이 원하는 보조기구를 장애인들이 만들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보조기구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고 개발되는 과정에 있어서 함께 장애인분들과 만들어가고 싶으니까 좀 더 많은 연락이랑 의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기업 그립플레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그들의 바람처럼 2020년에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그립플레이에서 도전의 기회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